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방송 시청이 대중화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확산을 주도한 것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등 SNS를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플랫폼이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TV와 카카오 TV 등이 가세하면서 인플루언서 시장은 점점 확대됐고 기업도 이들의 영향력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분화된 타겟 설정이 가능하고 이제 조회수처럼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산출되는 이런 디지털 특성과 창작자 콘텐츠 어떤 영향력, 소통 능력 등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이미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단순한 홍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들과 소통하며 재미를 전달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 일반 사람들도 내가 맨날 보는 유튜버가 쓰는 제품이 궁금해하다고 하세요. 원장님 바지 뭐예요? 둘이 바른 립스틱 어디 거예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는 막 의도된 TV CF나 의도된 광고, 저건 광고구나 이거보다는 우연히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저 유튜버 언니가 입은 옷이 뭐야? 저 한 귀걸이가 뭐야? 막 이런 거를 궁금해하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많이 주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플루언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기획 제작과 홍보 광고를 지원하는 전문 채널인 MCN, 즉 다중 채널 네트워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MCN 협회가 출범하면서 현재 약 60개에 이르는 MCN 회원사가 등록되었고 창작자들도 개인이 아닌 기업에 소속돼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소위 그 전문가들, 뭐 연예인들, 그 선택의 폭이 좀 좁았다면 앞으로는 정말 그 데이터를 통해서 팔로워들이 많은 사람 또는 이제 임팩트가 이제 큰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찾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과제가 이제 생긴 거죠. 전문가들은 인플루언서들이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친근감으로 소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마케팅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 기업에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TV 조은주입니다.